여름이 왔습니다.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계절입니다. 옷을 좋아하는 옷질러로서 여름에 코디하고 스타일링하는 게 가장 재미가 없어요. 이런 여름 속에서도 저희가 잘 버티고 티셔츠나 각가지 아이템들로 또 우리의 개성이나 느낌 잘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가성비 티셔츠입니다. 굉장히 가격 대비 좋은 녀석들로 준비를 했고요. 이게 마지노선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싼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전반적인 걸 고려를 했을 때 이 녀석들이 가장 국밥이다. 이 컨텐츠로서 여러분들 여름 내 스타일링 하실 때 좀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라따탕탕탕탕탕. 요즘 메타버스 되게 인기 많잖아요. 그래서 메타버스 디자인 컨셉으로 나온 녀석인데 그래픽 느낌의 감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.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. 이 아트웍이 스윗한 느낌을 내줄 때 굉장히 괜찮겠다. 그리고 또 봄, 가을, 나아가서 겨울까지 티셔츠를 활용을 할 때 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입으면 컬러풀한 아트웍의 느낌을 내줄 수 있거든요. 근데 되게 유명한 뭐 해외 브랜드나 비싼 티셔츠를 3장, 4장, 5장 가지고 있을 수 없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때 이런 제품들을 많이 섞어서 스타일링을 하곤 했습니다.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싶은 날이 있을 때는 내가 생각하는 좀 필살기 티셔츠 좀 이런 걸 입고 좀 데일리한 날에는 이런 걸로 좀 커버업을 해줬던 것 같아요. 그러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제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이 제품의 원단은 면 100% 코마사 18수 싱글 원단을 사용을 했는데요. 일반적인 티셔츠의 두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코마사 원단 같은 경우는 보풀이 다소 적고 사용감이 좀 부드러운 축에 속하는 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제가 입고 있는 녀석은 요 녀석인데 요거는 좀 아까 거보다는 좀 더 세죠. 사람을 뭔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넣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자켓 안이나 아니면 뭐 MA1 여러 가지 아우터 안에 포인트용으로도 굉장히 괜찮고요. 그리고 프린팅은 라바나움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준수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요 녀석들이 이번에 영상 컨텐츠를 진행을 할 때는 40% 할인을 해서 2만 300원. 2만 원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. 아무 따위예요. 솔직하게 얘기해서 티셔츠가 없네? 아, 뭐 입지? 아, 어저께 입었는데 나 이거 좀 빨아야 되는데 좀 스트릿한 느낌 뭐 이런 거 좀 내고 싶은데 이런 게 있어야 보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.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되면은 세탁을 했을 때 더 빨리 손상이 되고 좀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. 세탁을 했는데 준다 이런 마음이 속상하잖아요. 그래서 세탁을 해보았습니다. 다음 제품은 포틀랜드 티셔츠인데 이렇게 도시별로 해서 디자인이 된 제품들도 있어요. 무난하게 입기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살짝 그런 뭐 미국 감성 이런 거 있잖아요. 학교를 나타내는 디자인도 있고요. 좀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름 내내 입다가 여러분들이 가을에 겨울엔 이너로 활용을 하시면 뭐 2만원이면 뽕 뽑는 거지. 이 제품은 두 팩으로 같이 해서 39,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. 이런 티셔츠는 새 제품이 왔을 때 좀 대학생 느낌으로 꽝 이렇게 입다가 이게 당연히 티셔츠니까 세탁을 많이 하면은 데미지가 쌓인단 말이에요. 그러면 잠옷으로 입어도 감성 있고 좀 더 이렇게 빈티지한 맛으로 입어도 프린팅이나 디자인이 정말 잘 어울리는 제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. 자켓이나 아우터 패딩 이런 거는 좀 더 막 디테일 이런 거 많이 설명하긴 하는데 티셔츠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가면은 티셔츠를 구매하는 가격대가 있는데 그거보다 너무 높아지고 이런 무난한 제품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국밥입니다. We dance. 뚜뚜뚜뚜뚜. 구에 댄스.
나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 테네시가 더 예쁜 것 같아. 사실 포틀랜드나 다른 유명한 지역 이름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는 아이템들이 몇 개가 있어요. 테네시는 생각보다 많이 없고 이 그래픽 감도가 너무 잘 나왔어요. 보라색 모자, 뭐 보라색 로고가 들어가는 신발, 보라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이랑 탁 조합을 하면은 이게 바로 센스다. 여름에 쇼츠 팬츠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포인트형 쇼츠 팬츠도 있어요. 또 심심하지 않게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깨알 부분이겠죠. 이것도 되게 패키지로 해서 가격이 괜찮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티셔츠랑 이렇게 조합하거나 이렇게 해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이번 여름 효율적으로 스타일링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등산 갈 때, 캠핑 갈 때, 귀엽게 입어도 좋을 것 같고. 아니, 저런 게 진짜 셔츠 하나 입었을 때 되게 히끗히끗 안에 이렇게 보이면서 되게 감성 있어. 컬러가 되게 세게 나온 게 아니라 은은하게 나왔잖아. 물고기를 낚시를 해서 양동이에다 담아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. 그리고 캡도 보면 요즘 저렇게 챙 긴 거 유행이잖아. 그런 것도 은근히 반영돼 있어요. 나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은 여성분들이 입어도 귀여울 것 같더라고. 자전거 타는 거를 디자이너 한 것 같은데 저 폰트가 되게 시원한 컬러로 되어 있잖아요. 여름에 이렇게 되게 시원한 디자인을 나타내 주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루브 라임이 S부터 XL까지 전개를 해서 여성분들은 S 입으면은 체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좀 박시하거나 딱 맞게 입을 수 있거든요. 근데 그루브 라임이 살짝 작게 나와요. 요즘은 되게 오버하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티셔츠에 비해서는 딱 맞네?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성분 S, 남성분 뭐 라지나 XL 해가지고 커플로 입어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귀여울 것 같다. 형, 저는 여자친구가 없는데 왜 그래요? 저는요. 이건 심지어 두 팩에 35,000원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런 거 너무 컬러감 잘 나왔더라고. 특히 난 이 블루가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해. 원색의 제품들이 잘 안 나가고 인기가 없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이런 원색의 제품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. 티셔츠를 포인트로 주면서 포즈하기 굉장히 용이하고, 아니면 네이비 좋아하시면 네이비도 안에 있는 저 컬러를 되게 잘 맞춰서 굉장히 무난하다. 그리고 1987년도에 태어나셨으면 무조건 사셔야 돼요. 근데 그루브 라임이 전체적으로 좀 느낌이 살짝 영하기는 해요. 근데 87년도에 태어나신 형님들 왜 맨날 이게 편집샵 가가지고 티셔츠 막 5만원 10만원에 결제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젊어지자는 마인드로 나는 1987년도에 태어났다. 4만원 초반대 티셔츠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번 여름에 스타일링 하실 때 가성비 있게, 효율적이게, 상황에 맞게 스타일링 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. 세탁까지 해봤고 체형별로도 입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여름에 꼽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런 아이템이나 컨텐츠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,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재고가 있을 때 누구보다 빨리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Yeah, I'm feeling myself. Ain't no chance I'm coming down, no. Got this whole view to myself, yeah. Why would I give it up? Why do they wanna come take my place? I work too hard for it, don't need a replacement. This my vocation. Now I got rollies, all in rotation.